빵 돌렸던 남편이 갑자기 야채를 엄청 먹기 시작한 거야. 저번에 푸켓 갔을 때 여기가 빵만 가득 차 있었네, 저 집에 갔을 때. 무엇이 그를 이렇게 변하게 만들었나? 내 덕분 아니야? 전 다행이죠. 자기 나 안 만났으면 배부르기 아저씨로 살았을 텐데. 없는 타이난을 가려고 지하철을 타러 나왔습니다. 어. I'm going to Kaohsiung main station. Yes. 하나 하나 one by one. 아 필요하지. 그냥 가나 봐. 아 면제 아닌가. Thank you. Thank you. Easy car this one. Yeah, this one. Thank you very much. This one is go downstairs right car. 셋이네. 아니야, 안 많다. 아들은 $53. 어른은 $106 타이난까지 8년째 저기 있잖아 118. 그 다음에 10시 6분 그래서 우버택시를 타고 스무이라는 물고기 만창집 있는데 그거를 한번 먹어보러 가려고 해요. 아 저거 된대? 여덟. 어떻게 하려고? 사진 보여주세요. Hello. This is 민물 생선 완자탕인데요. 궁금해가지고 한번 먹어보려고 주문해봤습니다. 그거는 어묵이야. 이 생선 비닐을 먹지 말아라. 이게 스무이 생선인 것 같아. 그 생선이야. 근데 괜찮아? 응. 이거 먹어도 될 맛이야? 어, 우리? 맛있어. 향 안 나? 향신료 안 나? 응. 그래? 이 쌈장에 찍었지 방금. 쌈장 맛있어. 뭐야 생선이 들었어 안에? 피가 여기 쪽이래. 만두인가? 새우가 콩으로 들어갔어요. 맛있습니다 이거. 이게 껍질이 조금 호불호 갈릴 민물 생선이어가지고. 안 비려? 다 안 먹고. 이 정도만 먹으려고. 다 먹었는데. 오늘. 껍질만 남았는데? 오늘은 먹을 게 너무 많아서 이 정도만 딱 먹고. 절대로 해야 그 다음 먹을 수 있어. 지금 스무이 가게에서 먹고 나왔는데, 저희 먹고 나오자마자 사람들이 엄청 줄을 섰네요. 맛은 깔끔하고, 지금까지 그 고기 이런 기름지고만 먹어서 그런지 속이 편해. 아침 먹으면, 아침으로 먹으면 좋을 것 같아. 지금 저희는 입을 좀 또 개운하게 하기 위해서 아이스크림 먹으러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한번 걸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스크림 가게 이름이 주뱅하오. 천장에 있는 길이야. 여기 더워서 그런가 봐. 덥고 비가 많이 와서.
대만도 그렇고 신호등을 좀 귀엽게 만드네. 망고 아이스크림 괜찮아? 유명할 정도로 맛있어? 진짜로? 응. 영상이어서 그런 거 아니고? 진짜 맛있는 거야? 맛있게 먹읍시다. 어, 괜찮아. 나 이거 추천이야. 이거 녹차 싫어하는 사람도 맛있게 먹을 것 같아. 콘도 맛있어. 그러네. 엄청 바삭하다. 하나 둘 하나 둘 오케이. 이거 진짜 나무지? 이 나무 멋있다. 그냥 이렇게 한 바퀴 쑥 지나보고 가면 되겠는데? 어, 여기 그냥 걸어 들어가면 예쁜데? 여보, 여기 찍어줘. 예뻐. 여기는 오원이라는 우스 가든이라는 곳인데요. 정원이 그리 크고 그러진 않고 여름에 혹시 대만을 오신다면 그늘이 많은 것 같아요. 쉬어가기 좋은 장소? 한 번쯤 그냥 들렀다가 쉬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각도로 사진을 찍으니까 되게 예쁘더라고요. 저런 뭐. 어. 가서 이거 할 건데 빵은 뭔지 모르겠는데. 내가 빵은 뭔지 모르겠어. 빵. 그러니까 가져가야 되는 거지. 가져가보자. 사가는 것이 뭐가? 엄청 사가네. 어. 여기가 아마 타이난의 인성당 같은 것 같아. 그치? 여기 후제이. 아빠가 이따 설명을 해줄게. 아, 이거 어? 출연수 및 아이디. 어, 아이디도 있어야 돼. 어, 한잔 먹자. 어, 잘 됐네. 일단 쉬었다가. 어떤 맛이야? 모양이 사진하고 달랐어, 재원아. 그냥 안에 크림이 잔뜩 들어있는데? 어. 그치? 그 크림? 내가 좋아하는 그 앞맛 안 나는 빵, 그 밀크빵 맛있지, 자기야? 그래, 이 크림이 맛있지? 야, 쟤는 그 대왕 뭐지? 킹 잉어키다, 포켓몬. 우와, 잉어키. 어, 잉어키, 잉어키. 잉어키. 제가 잉어키입니다. 와, 멋지다. 아, 이거 젊게 보는 거다, 여보. 어. 떨어뜨려가지고, 예스, 어. 노, yes, no, 뭐 그런 거구만. 돌을 하고, 여보가 소원을 빈 다음에 떨어뜨리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이게 그 도개걸류처럼 하나가 나오면은 좀 소원 이루어지고. 나중에 한 장 번역해줘봐. 어, 래핑은 뭔지 모르겠는데. 비웃는 거야? 네. 저 사람이 정성공이라는 사람이고, 40명 밖에 못 올라가는데, 지금 현재 4명 있었고, 우리까지 올라가면 7명이야. 근데 어떻게 알아? 7명이.
네, 치칸노 이것은 1925년에 네덜란드에 지어졌대. 그러다가 1661년에 정성공에 의해서 항복을 받아내서 그 이후로 정성공이 살았대. 정성공은 대만의 아버지라고 불리는데, 자세한 것은 자막으로 달아줄게. 이게 정성공 맥주인데 여기에서만 판대. 치칸로에서만 여기 있네. 이건 플레이버 있는 거. 이건 아닌 것 같지. 보리만 그려져 있잖아. 골드 메달. 코드 넣고. 짠 넣었으니까 카드로 받고. 네, 잘 된 것 같아요. 설마 단짜이냐? 하나. 응. 그 다음에 대만식 돼지고기 덮밥 하나. 덮밥은 그러면 이거 2번. 나 반찬 따라줘. 아, 일단 사고 싶다. 일단 파는 데 있으면 가서 사고 싶다. 딱 좋은 거 같아. 국수가 진짜 한 젓가락이 된다. 이게 얼마라고? 50. 50? 이게 50. 이것도 50? 55. 55? 이게 60이고 맥주가? 맥주가 더 비싸네. 음식보다. 비벼야 되지 않을까? 반찬은 이게 어차피 고기 조림은 똑같고 밥을 했냐 국수 했냐 이거네. 잘 비벼서 건네주세요. 난 좀 밀밀한데? 맛있는데? 맛있어? 난 맛있어. 시켜. 이게 좀 짭짤하거든? 근데 그 약간 일본식 라면 맛이잖아. 나는 대만 와서 먹은 것 중에 제일 맛있어. 향신료는 편하다. 너무 맛있어. 밥을 이렇게. 이거는 약간 짜파게티 있잖아. 그 밥이야. 이거는 튀김인데 되게 부드럽다. 거기 티무안이랑 다르다. 맛있어. 두부튀김 꼭 먹어야 돼. 그치? 맛있지? 두부인데 느낌이 크림치즈 느낌. 타코야키 맞나요? 갔어 보시고. 타코야키. 여기 고기에는 그 고기, 돼지고기 비계가 안 들어있어. 있긴 있는데 잘게 다져져 있어가지고. 나처럼 비계 싫어하는 사람들은 호불호 없이 정말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짜파게티에 밥 비벼 먹는 맛이야. 반짜이면 맛있어서 하나 추가. 15,000원 정도 하겠네. 이렇게 전부 다 해가지고. 대박이다. 많이 먹어. 나는 이자카야를 먹기 위해서 절제해야 되겠어. 이자카야 가기로 다 먹어버린 거야? 쓸 것 같은데? 그거 아니야? 그 곰돌이 상징 아니야? 버블티 먹고 있다. 그거? 자기 이거 할 거야?
케이마 써있어. 근데 가오슝 써있긴 하죠. 가오슝 타이완. 이거 얼마 샀지? 150. 귀엽다. 딸기다, 지금. 540원. 500, 아, 540원. 거의야. 하고, 해피치. 땡. 요즘 최근 땡. 땡. 감사합니다. 여기 이렇게. 이어 여기가 타이난에서만 먹을 수 있는 버블티 집이라 그래가지고 한번 와봤는데 맛있어. 달게 먹어야 된다. 여기도 70. 세원이도 70이겠지 또. 그제 5시 안평 트리하우스인가? 안평 트리하우스에 도착했습니다. 들어가 볼게요. 들어가 봅시다. 와, 나무. 이게 밤마다 자라는 나무 아니야? 와. 이거다. 이 건물이야, 이 건물. 이게 다 뿌리라고? 아, 이거 전부 다, 이 나무 뿌리가 다 내려가고 이렇게 된 거야. 오. 머리 조심하래, 자기야. 나 키 커가지고 다. 아니, 안 달아. 안 달아. 재훈이 더 조심해. 아빠는 진짜 달겠다. 오. 우와. 여기 안핑 트리하우스는 1867년에 영국인들이 설립을 했대. 근데 이름은 덕기 외국 감사로. 그 다음에 이제 1895년에 일본이 대만을 이제 점령한 이후에는 여기를 소금창으로 썼대. 무슨 완전 정글에 와 있는 그런 느낌인데? 근데 무섭지 않아? 저거 다 진짜 꿀인데? 이거 벵골보리수인데 저 줄기 옆으로 좀 나와 있는 게 공기뿔인 것 같아. 저희 공기 뿌리로도 다 수분을 흡수한다. 이 건물이 덕기 양행. 아까 지도에 보니까 그렇게 돼 있던데. 덕기 양행. 와서 먹어봐야 된다. 안 떨어뜨리니? 이러면서 왔어. 너도 먹고 싶니? 나 여기 완전 추천이야. 너무 맛있어. 약간 짜긴 한데 그래도 맛있어. 그치? 35? 벌써 다 나온 것 같은데? 이거를 그냥 맛보라고 아마 넣어주신 것 같아요. 탱탱. 먹어볼까요? 오? 맛있어? 사워. 사워? 패션프루츠 먹은 거 아니야? 맛있는데? 자기 이거 먹은 거 아니야? 그린망고?
몰라. 또 한꺼번에 막 다 집어넣지 자기. 아니요. 그런 거 같은데. 여기 맛있네. 냉동도 맛있는데? 오! 망고 엄청 맛있어. 사이즈 비용 다른데. 냉동 망고요. 여기는 직접 얼려놓으신 것 같아. 그 내가 필리핀에서 먹었던 그 엄청 맛있었다. 망고 맛이나. 우와, 진짜. 망고 엄청 맛있다. 망고 맛있지? 오토가 장난 아니야. 평은 되게 좋았거든? 맛있다. 이겼어요? 대만에 와서 일본 음식을 찾는 의미가 좋다. 이자카야. 맞아? 이자카야 이게. 삿포로 비어? 아사히 비어? 스프라이트 60이고 아사히 비어가 140. 이제 삿포로가 130. 포치구이는 보통 60, 55엔 하는 것 같아. 아, 엔이라고 하네. 아니, 원이지, 원. 그러면 한 2,400원? 완전 꼬꼬 맛있어. 내 스타일이야. 제대로 됐어. 네. 아니, 이거 스프라이트 너무 귀엽게 생기지 않았어? 그게? 엄청 맛있어. 먹어봐. 소고기 구이 시켜봤어요. 괜찮아? 한번 할까? 삿포로 맛있네. 여기는 코리아 1037인데 여보? 더 저거를 이런 자리에 쓰고 싶었는데 뜰 기회가 생겼다. 나 잘했어. 야, 가우슈? 15분이야? 더 빠른 거 탄다 지금. 아, 그래? 아, 우리가 더 빨리 왔어. 왜 금채원이 절반 가 되겠어? 25? 아, 25랑 27 같이 않고. 7시 26분 도착이구만. 이거 빠른 거 맞지? 빠른 거 3 빨리 가야 돼. 커피야? 커피야? 1차, 거기. 53분인데, 53분. 여쭤, 여쭤. 2A, 2A. 여기, 여기. 저기 서 있다, 53분. 딜레이. 딜레이다, 2미니, 다행이다. 아니, 물어보면 되게 친절하게 대답해주지, 재원아.
아, 가오슈 아무튼 타이난 친절하긴 하다. 어 이거 이거 차 안에 화장실 한번 가볼게요. 여기 있네요. 소변도 있고 손 씻는 데 깔끔하죠? 여기는 물도 나오고 길도 잘 나와요. 어떻게 보면 비행기 와서 나온다. 저희는 타이난에서 출발한 지 33분 만에 이제 가오슝역에 도착을 했습니다.